전주 KCC 홈 경기 펼쳐지는 전주 실내 체육관입니다. 자, 오늘 경기 홈 경기 마무리 짓고 이제 군산 월명 체육관으로 떠나는 전주 KCC고요. 전주 팬들에게 또 새해가 오기 전 마지막 선물을 건넬 수 있을지. 안드라에미 선수는 득점과 어시스트, 리바운드, 골은 활약을 전반 내내 보여주었습니다. 네, 득점은 뭐 많진 않았지만 네. 그 어시스트 4개씩 하고 있고요. 뭐 리바운드 한 3개 정도 하고 있네요. 네, 스틸도 2개를 기록했고요. 턴오버 숫자는 하나. 좋은 활약이었습니다. 안드라에미. 리바운드면 어시스트면 어시스트. 사실 많은 수치가 올라가진 않았지만 시즌별로 놓고 평균치를 계산해봤을 때는 올 시즌 현재 상황에서는 가장 많은 어시스트를 기록하고 있는 안드레 에미시입니다. 아마도 지금 뭐 3쿼터에는 득점을 하겠죠. 아, 네. 본인 기본 득점은 하니까요. 그렇죠. 네. 안드레 에미 선수는 역시나 또 2위 자리에 득점 2위 자리에 올라있는 선수가 되겠고요. 부산 KT에서는 김기훈 선수의 전반 활약이 좋았습니다. 5득점과 2개 리바운드 3개 어시스트인데 참 중요한 때 정확한 어시스트와 득점을 또 만들어줬어요. 네, 어시스트가 뭐 3개지만 한 4-5개는 했었거든요. 근데 이제 그게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득점에 성공을 못해서 그렇지 아주 좋은 어시스트 팀 운영을 하고 있습니다. 양질의 패스를 넣어줬었던 김기훈 선수가 되겠고요. 네. 유현준 선수를 앞에 놓고 득점 엔드원까지 만들었던 장면은 또 명장면이었습니다. 43-33 10점 차. 쫓는 팀은 원정팀 부산 KT, 앞서가는 팀은 홈팀 전주 KCC입니다. 게임 플락에 약간의 문제가 있었고요. 자, 3쿼터 시작합니다. KT의 공격. 김기훈. 안쪽에 맥키네스, 맥키네스 득점. 네, 저 자리에서 좀 맥키네스 선수가 볼을 잡게 되면 하기가 힘들어요. 아주 자리 잘 잡았죠. 3쿼터 첫 득점은 맥키네스가 해줍니다. 베시시 이현민이 안쪽에 투입. 다시 넣어줬고요. 찰스 로드 들어가지 않습니다. 안드레미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풋백 득점. 네, 외곽에서 로드 안에서 에미 자리가 바뀌어가면서 하고 있네요. 네. 부산 KT 박지훈인데 왼손으로 성공시킵니다. 박지훈 선수가 이제 바로 올라가면은 블록이 오니까 네, 아주 영리하게 했죠. 자, 이제 지역 방어요. 이정인이 빼주고 패스가 외곽으로 돌아갑니다. 석점슛 짧았습니다. 다시 따냈고요. 볼 밑에서 스스로 해결하는군요. 송창용. 네. 그러니까 슛을 던진 사람이 리바운드 떨어지는 건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네. 그렇기 때문에 저렇게 들어와서 리바운드 잡을 수 있는 겁니다. 슛이 조금 짧은 상황에서 먼저 이동을 했었고요. 네. 박준의 석점. 부산 KT 아직까지 석점 신고하지 못합니다. 김기훈. 로드를 앞에 놓고 걸렸어요. 블락샷. 빠르게 연결. 차스 로드 이겨. 맥네스 들어와 있고요. 바깥쪽 패스 연결됐습니다. 이정현 스피드 모브. 이정현 반칙. 아, 개인기들이 있으니까 볼을 잡으면 다 1대1을 할 능력이 있으니까 저렇게 이제 파울이라도 없고 득점이 되네요. 지금 스스로 해결을 해줄 수 있는 선수들 많거든요. 네. 전주 KCC 이정현, 안드레 에미, 찰스 로드 선수도 마찬가지가 되겠고요. 송창용 선수도 분명히 또 능력을 갖고 있는 선수입니다. 김영환 선수 교체해준군요. 김영환 선수 안 좋은 것 같은데요. 네. 요즘 와서 지금 게임 뛰는 시간이 많이 줄었어요. 오늘 또 출전 시간이 꽤 길지는 않은 김영환 선수고요. 네. 잘 들고 들어갑니다. 슛이 좀 들어가야 될 텐데요. KCC는 KC는 KT요. KT요. 네. 네. 석점을 던진 개수는 양 팀이 같거든요. 그런데 뭐 KCC도 네. 이렇게 좀 뭐 성공률이 좋은 건 아니에요. 높지 12개 않지. 던져서 네. 3개 들어갔거든요. 맥키네스에게 맥키네스! 네. 아주 뭐 골밑슛을 시원스럽게 성공시키네요. 네. 그만큼 뭐 박지훈 선수, 김기훈 선수가 어시스트를 잘해주고 있다는 거죠. 15득점 중에 흡혈한 덩크가 2개 있었습니다.
또 들어갑니다. 시작점 송창윤. 3쿼터 들어서 송창윤 선수가 힘을 내는군요. 8득점 기록 중입니다. 안쪽으로 양홍석 밀고 가보는데요.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전주 KCC 굴절되면서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아, 자 지금은 그대로 벗어났고요. 네. 네. 정정하겠습니다. KT의 볼입니다. 웬델 맥키네스 바로 갑니다. 맥키네스 짧았고요. 아, 이 심판이 그만 째려봤으면 좋겠어요. 송창용 패스 찰스롯 트렌드 더 맥키네스가 연이어 뭐 덩크를 보여줬는데 찰스 로드도 준비한 게 있었군요. 자, 로드 선수가 21득점으로 득점 주도하고 있습니다. 네, 송창윤 선수가 또 수비수를 붙여가지고 패스까지 잘했습니다. 네. 송창용의 역할이 두드러졌던 득점 장면이고요. 송창용 선수가 3쿼터에만 현재 시작한 지 얼마 되지 않았는데 5득점과 2개의 리바운드, 하나의 어시스트 기록하고 있습니다. 3쿼터 현재 상황에서 양 팀 합쳐 가장 많은 득점 송창용이 보여줬습니다. 그러니까 그만큼 뭐 열심히 뛰고 리바운드도 열심히 들어가고 있습니다. 네. 이 리바운드 면에서는 전반까지는 KT가 앞서가는 모양새였는데 3쿼터에는 리바운드 개수 차이가 조금 나네요. 점차가 좀 벌어지고 있죠. 네. KCC가 공격 리바운드 2개, 수비 리바운드 3개를 보여준 반면에 부산 KT는 공격 리바운드 하나만을 현재 성공시키고 있습니다. 24경기 소화하는 시점에서 지난 시즌과 올 시즌을 한번 비교해봤습니다. 득점 면에서는 최하위 역시 같이 쳐져 있고요. 실점 면에서도 큰 변화는 없습니다. 자, 그리고 리바운드 개수에서는 9위 랭크가 되어 있는데요. 사실 득점, 실점, 리바운드 조금씩 좋아진 모습인데 리그 전체 순위를 따져놓고 봤을 때는 크게 변하지가 않았습니다. 아니, 저 작년 시즌에도 24경기 했는데 4승 20패였나요? 네. 자, 이게 사실 이제 3라운드 들어서는 오히려 좀 좋아졌었던 지난 시즌의 기억이 있었고요. 네. 네. 지금 순위를 많이 끌어올려야 할 또 필요가 있는 부산 KT가 되겠죠. 선수들도 코칭 스태프들도 많은 고민을 하고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외곽입니다. 네. 들어갔습니다. 드디어 석점슛. 네. 양홍석 선수. 네. 저렇게 좀 과감하게 저렇게 던지면은 누구예요? 양홍석 선수가 대학 때는 뭐 멀티플레이였거든요. 네. 외곽슛도 되고 뭐 패스도 되고 리바운드도 되고 워낙 그 촉망받는 선수고요. 양홍석 선수. 네. 지금 네. 뭐 당장 뭐 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는 없어요. 얼리 엔트리로 참가를 하면서 2017년도 드래프트에서 전체 2순위 선택을 받았던 양홍석 선수의 KCC 공격입니다. 이정현의 패스 찰스 로드 약간 뒤쪽으로 흘렀고요. 로드의 석점 립 맞고 나왔습니다. 리바운드 김기훈. 한 번 더 가보는데요. 네. 이번에도 들어갔어요. 어우 예. 이번엔 정의원 선수였습니다. 정의원 선수도 3점을 줄 수 있는 선수예요. 네. 네. 자, KCC가 또 만만히 보다가는 또 4쿼터에 또 시속게임 합니다. 네. 그러면 또 어떻게 될지 몰라요. 두 팀의 올 시즌 1차전, 2차전 맞대결은 분명 넉 점차, 두 점차였어요. 네, 그렇죠. 네. 그것도 뭐 여유있게 승리한 게임이 없습니다. 네. 물론 2승을 거뒀던 KCC지만 경기 내용으로 살펴봤을 때는 접전을 펼쳤던 두 팀이고요. 자, 앞서는 양홍석 선수 그리고 이번에는 정의원 선수 부산 KT의 석점 가뭄을 해결해주는 두 선수입니다. 네, 한꺼번에 6득점을 했죠. 그렇죠. 네. 54대 45로 추격에 성공한 모습의 부산 KT입니다. 홈팀으로서는 갑자기 외곽에 대한 고민도 좀 생길 수가 있겠군요. 자, 일단 전주 KCC와 부산 KT가 연패에 빠져있는 상황, 각각 2연패와 4연패 승리가 필요한 상황입니다. 특히나 전주 KCC는 2위에 랭크가 되어 있지만 8위, 9위 하위권 팀들에게 계속해서 패했거든요. 네, 그게 좀 안 좋은 거죠. 네, 하위팀한테는 좀 차이가 뭐
등수가 하나 두 개 정도면은 모르겠는데 뭐 한 4등 5등 차이가 나면은 좀 그런 거는 꼭 이기고 가야 되거든요. 결국에는 어떤 선수들이 빠져나간 주축 선수들이 빠져나간 이유도 분명히 있겠습니다. 전태풍 선수도 지금 햄스트링 부상을 당했고요. 송교창 선수도 사타구니 부상으로 빠져 있는 상황이 되겠습니다. 네, 리딩하는 전태풍 선수 빠진 것도 있지만 송교창 선수 빠진 게 컸죠. 네. 송교창 선수는 지금 뭐 슛과 득점을 이렇게 뭐 많이 하는 선수는 아니지만 팀에서 수비 담당을 하고 꾸준 일을 많이 하고 또 아주 리바운드를 적극적으로 해주는 선수거든요. 네. 그 선수가 꼭 있어야 됩니다. 역시나 이런 꾸준히 해주는 선수가 빠졌을 때 팀이 어떤 영향을 받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현재 KCC가 되겠고요. 네. 에미스 패스 외곽으로 송창용 측면까지 갔습니다. 이정현 몸싸움 이겨냈고요. 찰스워드 된다. 아, 네. 아주 선발 잘 맞습니다. 김균 정의원에게 다시 이어봤습니다. 김기훈 바쁘게 움직이고 있고요. 10초 남았습니다. 안쪽으로 패스 걸렸어요. 송창용이 따냅니다. 안드레미 안드레미 직접 빙그로 안드레미 선수가 유연한 움직임을 보여줍니다. 부산 KT 10년이 비었습니다. 석점 석점 들어왔어요. 양홍석 선수 아주 좋습니다. 네. 양홍석의 득점이 두 자릿수로 올라가는 장면이고요. 네. 자, 경고를 주고 있습니다. 네. 지금 조동현 감독 네. 경고를 받았고요. 양옥선 선수 10득점 기록합니다. 좀 업체에 대한 경고로 보이고요. 제쳐내고 점퍼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골 밑에서 안드레미 이제 득점에 가세하고 있죠. 네. 안드레미 선수도 두 자릿수로 올라가네요. 블락샷 걸렸어요. 바깥쪽으로 벗어납니다. 이현민 선수가 자 이현민 선수가 저렇게 고참인데 저렇게 타이트하게 수비를 하고 있거든요. 네. 네. 오늘 500경기 출전 기록을 세운 이현민 선수입니다. 박준 양홍석 김균에게 김균 석점 들어갔어요. 네. 3쿼터 들어서 부산 KT가 달라집니다. 네. 3쿼터에 들어와서 지금 3점 슛이 몇 개인가요? 3개 들어갔죠? 4개인가요? 4개째네요. 4개째. 네. 전반 1, 2쿼터에는 하나도 안 들어갔던 슛이 퍼지고 있죠. 3쿼터 들어서 5개를 던져서 4개 성공시켰고요. 안드레 에미스에게 완벽한 기회가 찾아옵니다. 그러니까 안쪽으로 페네트레이션에서 들어가게 되면 골밑 찬스가 계속 나고 있어요. KCC는. 네. 사실 KCC가 지난 경기에서 어시스트 숫자가 많이 부족했던 모습 상대보다는 이제 절반에 가까운 어시스트만 기록했었는데 오늘은 어시스트 숫자에서 앞서가고 있습니다. 부산 KT 양홍석 던지지 않았고요. 들어갑니다. 안쪽에서 득점 실패 공격 리바운드 부산 KT. 네, 정의원 선수 아주 리바운드 찬거 좋았습니다. 이정현 선수가 끝낸 과정에서 키스를 올렸습니다. 이정현의 반칙 그리고 김민구 선수 교체해줍니다. 네, 정의원 선수가 이렇게 리바운을 상관했기 때문에 좀 찬스를 더 나는 거죠. 네. 바로 이정현 선수를 교체해줬고요. 부산 KT도 교체를 하는군요. 허훈 선수가 투입되면서 박지훈을 빼줍니다. 네. 허훈 선수하고 김기훈 선수 같이 쓰고 있습니다. 네. 패스가 연결되기 전 김민구 선수의 반칙이고요. 팀 반칙 개수는 같아졌습니다. 두 개씩. 김기훈. 좋을 것 같죠. 외곽에서 가는데요. 석점 이번엔 들어가지 않았어요. 공격 리바운드. 웬델 맥키네스. 웬델 맥키네스 찰스 로드 앞에서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반칙. 자, KT가 지금 숨을 내고 있네요. 네.
3쿼터 초반 벌어졌던 점수차 다시 메꾸고 있는 KT 선수들입니다. 네, 찰스로드 선수 좀 억울해하네요. 네. 잘 드리고 성공. 10점 차 62대 52. 이거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오늘 경기 이전까지 58%대 성공률을 보여줬던 웬델 맥키니스 선수의 자유투인데요. 오늘도 절반 유지하고 있습니다. 안드레미 수비가 많죠? 볼 흘렸어요. 자, 빠르게 해줘. 허운의 패스 반대편 양홍석 45도에서 들어갑니다. 양홍석 네. 레이업 성공. 양홍석 선수 오늘 득점 많이 하는데요. 네. 12득점을 기록하고 있는 양홍석 선수인데요. 팀 내에서는 두 번째로 많은 득점을 현재 보여주고 있습니다. 슛 성공률은 50% 유지하고 있습니다. 이현민 패스 걸렸어요. 바깥쪽 살려낸 모습. 양홍석 선수가 몸을 날리는 장면이었는데요. 보냈어요. 아, 네. 부상이 없어서 다행입니다. 우선 좀 루키다운 패기를 보여주는 양홍석 선수입니다. 네. 저희 이제 중계석 방향으로 조금 몸을 날리는 모습이 있어요. 절쪽하고 지쳐가지고. 네네. 저희도 약간 다시 정비를 좀 할 시간이 필요했고요. 예, 예. 네. 양홍석 선수 몸을 날리는 모습이 있었지만 볼은 바깥쪽으로 벗어났습니다. KCC 볼입니다. 이현미 파스 로드에게 로드 길었어요. 다시 KT가 가져옵니다. 허운 달리죠. 외곽이 정의원, 정의원 네. 외곽포 들어갑니다. 자 이제는 또 사정권에 들어왔죠. 자 KCC가 네. 좀 도망갈 때 도망가야 되는데 지금 안심할 팀이 없어요. KCC는 리온 윌리엄스가 빠져 있는 상황에서 KT 선수들 좀 힘을 좀 내고 있고 좀 열심히 하잖아요. 네. 네. 이현민이 가보는데요. 이현민이 바로 응수하는군요. 네. 역점슛 성공 개수는 같아진 두 팀입니다. 65대 57. 양홍석 또 던져봅니다. 이번엔 짧았고요. 조금은 무리였어요. 앞에 수비가 있는데. 손이 뜨거울 때 한번 더 던져봤던 양홍석 선수고요. 김민구의 패스. 송창용. 석점. 안쪽으로 이렇게 수비가 몰리다 보니까 찬스가 잘 나네요. 대지수는 아주 김민구 선수, 송창용 선수 아주. 잘 만들어냈습니다. 석점을 주고받고 있는 양 팀이고요. 김기훈 들어갈 때 김민구의 반칙. 자, 3쿼터에는 5개와 3개. 오히려 더 많은 석점 성공시키고 있는 KT입니다. 네, 오늘은 뭐 고참 KT 같은 경우는 고참 선수들이 조금 골 밑에서 해줄 줄 알았는데 네. 아예 고참 선수들을 기용을 지금 안 하네요. 그렇죠. 네. 사실 이제 뭐 박철호 선수나 박상우 선수가 좀 투입을 되면서 어떤 활약을 보여줄까 싶었었는데 네. 정의원 선수, 양홍석 선수가 또 잘해주고 있어요. 빠르게 가는 거죠. 네. 네. 지금 보면 그 맥키니스 선수가 5번이고 양홍석 선수가 지금 4번이거든요. 네. 근데 양홍석 선수는 원래 프로에서 3번을 봐야 되는 선수인데 허훈입니다. 네. 허훈의 석점. 야, 이거 3쿼터에 석점이 몇 개 들어가는 겁니까 이거? 자, 뭐 전반까지 들어가지 않았던 것을 완전히 만회하네요. 3쿼터에 네. 정신없이 외곽포를 가동시키고 있는 부산 KT입니다. 지금 KCC도 잘 들어가고 있거든요. 네. 네, 68대 60. 전체적으로 성공률을 면에서는 조금 높진 않은 두 팀이지만 3쿼터는 달랐습니다. 하승진입니다. 하승진 골 밑에서 반칙까지 챙깁니다. 아 차이가 신장 차이가 많이 나네요. 네. 네 하승진 선수 아주 중요한 득점 해줬습니다.
교체 투입에 들어가자마자 득점 엔드원을 만드는 장면에 하승진 선수고요. 골 밑에서의 어떤 신장차가 느껴지는 공격 장면이었습니다. 맥케니 선수가 어깨밖에 안 차니까요. 네. 추가 자유투까지 하승진 역전 플레이를 만들어줬습니다. 삼케이티 선수 교체 있고요. 맥키네스 선수를 교체해 줍니다. 김민욱 선수가 다시 투입됐습니다. 네, 맥키네스 선수 또 1분 남았을 때 지금 랜델 천지 해줬습니다. 네. 오늘 홀로 뛰어야 하는 랜델 맥키네스고요. 김민욱 스크린 외곽으로 양홍석 볼파에 들어가죠. 승진 앞에서 반칙. 네, 파울 잘 만들어냈죠. 양홍석 선수가 제가 볼 때 그 프로에서 KT 소속으로 뛸 때 굉장히 지금 열심히 하고 있네요. 오늘 무언가 네. 각성을 한 듯한 모습의 양홍석 선수의 활약 장면이죠. 네. 본인한테 이제 그 외국인 선수가 한 명이 없으니까 볼도 좀 많이 오고 있고요. 또 슛도 잘 들어가고 있어요. 12득점과 6개 리바운드 전천 활약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의 반칙이었고요. 앞선 슛 동작에서의 반칙. 양팀 모두 팀 반칙에 걸려 있습니다. 우선 반칙 장면에 대한 어필로 보이죠. 가볍게 어필을 해봤던 이정현 선수고요. 자유투 1구 들어갑니다. 2구 역시 성공. 자, 다시 9점 차까지 추격하는 부산 KT입니다. 전주 KCC. 자, 에미 쪽은 한 선수가 더 헬프를 해주네요. 안드라 에미 아이솔레이션에서 들어가지 않았고요. 골 밑에서 풀백 실패. 하승진 공격 리바운드 이후에 득점. 저게 무서운 거예요. 높습니다. 네, 세컨 리바운드에서 그 하승진 선수의 그 중요할 때 득점, 골밑 득점. 승부처에서는 저는 그 골밑 슛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승진 선수가 연속 득점 만들어줬고요. KT 김기훈 길었어요. 샷클락은 꺼져 있습니다. 이정현이 볼을 쥐고 있습니다. 정현을 앞에 두고 하승진에게 연결. 하승진 걸렸어요. 키스를 올립니다. 네, KCC 볼이죠. 자, 지금은 KCC의 볼이고요. 헬드볼 네. 상황. 73대 62. 하승진에게 바로 내줬습니다. 하승진 들어가지 않았어요. 슛은 마지막 슛은 인정되지 않았습니다. 네, 3쿼터 마감부터 끝났습니다. 네, 자 전주 KCC와 부산 KT 73대 62로 3쿼터가 마무리됐습니다. 하지만 KT도 따라 붙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과연 마지막 4쿼터는 어떻게 펼쳐질까요? 잠시 후에 돌아오겠습니다.